치아보험 보험 청구하는 방법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이 매우 쉽게 간단하게 청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와우! 자, 그럼 제일 많이 가입하는 손으로 제가 하나씩 보험금 청구 방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치아보험을 청구할 때는요,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해와 질병 보험청구 양식서가 있을 겁니다. 공통 양식서를 다운받으신 후에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유가 원칙에 의해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 입금받으시 통장번호, 그 치료 내용과 날짜, 질병 코드를 기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치아보험은 따로 한 장 더 써야 됩니다. 바로 치과치료 확인서인데요. 이 양식서가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치과치료 확인서를 출력하신 후에 해당 병원에 가셔서 직접 치과 의사가 기재를 하신 후에 밑에 병원 명의에 직인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 성명을 하신 후에 옆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셔야 보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치료 확인서에는 치과 위치가 나와 있는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영구치나 유치를 체크하신 후에 치과 보험과 질병 코드 그리고 해당 치료를 받았던 내용들을 부위표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조 치료 즉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가 아닌 이상은 치과 치료 확인서 한 장만 있으시면 모든 게 끝나고요. 보조 치료를 하셨다면 공통인 보험금 청구 양식서와 치과 치료 확인서 그리고 치과 진료 기록지 그리고 영구치 발치 전과 후의 엑스레이 혹은 파노라마 사진과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가 있으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라인이나 치아보험 약관 및 보험 청구 서류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러 군데 설명을 드린 것보다는 대표적인 라인이나 생명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약간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전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럼 하나씩 메리츠, 삼성, DB, KB, 한화, AIG, 라인이나 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메리츠화재 콜센터 번호는요 1566-7711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메리츠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0505-021-3400번으로 보내시면 보험청구가 완료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는 콜센터 번호는 1588-5124고요 해당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바로 접수하시는 방법 혹은 보험금 청구 양식서를 팩스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삼성은 해당 설계사나 혹은 콜센터로 팩스 번호를 부여받으신 후에 보낼 수가 있으며 메리츠화재처럼 대표 팩스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DB손해보험입니다. DB콜센터는 1588-100번이고요. 타사와 동일하게 똑같이 보험청구 양식서 그리고 치과치료 확인서를 준비하신 후에 콜센터나 혹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팩스를 부여받으신 후에 보험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만약에 손해사용사가 조사가 별도로 없으시다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별도로 연락 없이 지급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인보험 청구 양식서와 치과치료 확인서 그리고 보철 여부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료 기록지 아니면은 발치 전과 후에 엑스레이 사진 아니면 파노라마 사진 아니면 이에 준하는 판독지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메리츠화재처럼 따로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0505-136-6500번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거나 혹은 방문 아니면 콜센터 통해서 번호를 받으신 후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역시 인보험 청구 양식서와 치과치료 확인서 그리고 보철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센터는 1566-8000번이에요.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팩스 0502-777-6488 이 대표번호로 팩스를 보내시면 바로 보험 청구가 완료되겠습니다. AIG 손해보험이에요. 상해 질병청구서와 동일하고요. 치과치료 확인서 및 보철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접수하신 후에 팩스 02-2011-4607로 접수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편 접수는 바로 옆에 있지만 여기 서울시 특별구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26층 AIG 손해보험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대표 전화 1544-1792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보험 청구하는데 문제없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나예요. 라이나도 다른 회사와 동일하고요. 콜센터 1588-0058로 문의하시거나 등기우편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 생명 보험금 심사 담당자 앞으로 전화하시거나 고객센터 1588-0058번호로 전화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주소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안 해보셨으니까 생소한 서류와 함께 병원 관계자가 직접 사인하고 직인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처음은 어렵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보험금 청구 양식서와 치과치료 확인서 제가 링크해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받으시고요. 출력하시면 쉽게 보험 청구하시기 바라며 보험 가입보다는 보험 청구가 중요합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보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